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라인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컬러 센서의 호출입니다. 컬러 센서의 호출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컬러 센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 뒤쪽에 포트를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센서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제 반사광, 주변광, 색상,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용할 것은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사광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 반사광의 명령어는 리플렉션이고, 이 리플렉션은 현재 컬러 센서의 반사광의 광도를 호출하게 됩니다. 리플렉션을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if문이나 혹은 while문을 통해서 이제 조건을 이런 식으로 달수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정지를 할 건데, 이제 저번에 터치 센서를 이용했던 것처럼 while문을 대기블록처럼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기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E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약간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while문을 대기블록처럼 이제 눈속임을 해서 이제 대기블록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시로 작성을 했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모터를 선언해 주시고, 그다음 그 바로 뒤쪽에 while문의 조건을 달아주게 됩니다. 이때 while문을 작성을 해주실 때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기블록처럼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뒤쪽에 중괄호나 혹은 그냥 소괄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ME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있는 조건이 참이 돼야 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거짓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보이는 것처럼 50보다 작아지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돼서 로봇이 정지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번부터 18번까지가 이제 사용하게 될 포트입니다. 그래서 B와 C 모터 선언해줬고, 네, 3번 포트에 컬러 센서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시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 모터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런을 먼저 하겠습니다.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200 정도로 작성을 하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C로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while문을 대기블록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while문을 작성을 해주시고, 뒤쪽에 reflection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 이게 조건이 거짓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사광의 광도가 클 때는 이 대기 블록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보다 큼 이렇게 해주시고, 광도가 한 평균값이 대부분 한 40에서 30 정도 하니까 한3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중괄호를 달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B와 C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B 모터 스톱. 그다음 스톱 점 브레이크. 그다음 C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스톱 브레이크. 그다음 이게 수행을 할수 있도록 약 0.2초.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흰색 바탕일 때는 앞으로 움직이고, 이제 검은색 선에서 정상적으로 멈추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방식은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사용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for문이나 while문의 흐름을 끊는 역할입니다. 이 흐름을 끊는다는 것은 LME 프로그램에 있는 루프 인터럽트와 매우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다른 점은 루프 인터럽트는 루프를 방해하는 역할이지만,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메인 프로그램까지 흐름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예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while문 내에 if문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참일 때는 모터를 움직이게 되고, 조건이 거짓일 경우 여기 브레이크로 들어가게 돼서 while문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이 끊어진 상태로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로봇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while 문을 무한반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모터를 while 문 내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if 컬러 센서가 검은색을 봤을 때 이제 이 루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if문의 조건은 이제 무엇보다 작음하고 35보다 작을 경우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break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break는 여기 멈추는 break과 발음이 비슷해서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점과 그리고 소문자로만 작성되는 것, 여기 정지할 때는 대문자만 이용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아까 대기블록처럼 이용을 한 것과 똑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검은색을 인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if문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됐을 때 브레이크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 while 문의 흐름이 끊어지고,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넘어가면서 로봇이 정지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끊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